Times. 네, 머피의 빈방. 네, 큰일 났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큰일 났나요? 아, 이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뭐 선생님이 저희 리뷰 전에 이제 기타를 들고 먼저 치고 계셨고 이제 소리 들으면서 좋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앰프에 이제 이 자리로 걸어오고 앰프 가까이 듣고 그리고 지금 방금 이제 또 1년에 좀 쳤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 이게 소리가 엄청나네요. 큰일 났습니까? 네. 큰일 났습니다. 네. 큰일 여러분의 지갑이 또 털리... 여러분의 지갑 큰일 났습니다. 네네. 네. 아, 이거 335. 진짜 좋네요. 지금 6.1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6.4를 하고 오늘 6.1로 넘어왔는데 지금 기존에 했었던 거 한번 복습해볼게요. 2021년 6월에 은총 씨하고 함께 했었던 335, 6.1은 이거는 머피랩은 아니었고요. 머피랩이 아니었고 오늘은 머피랩입니다. 이거는 네. 헤비에이지드라 1,226만원이에요. 그때 그냥 335 시리얼 넘버 100803 모델 617만원짜리 굉장히 쌌죠. 그때는 딱 따블이네. 81.33이 나왔었고요. 선생님은 초보자용 335, 은총씨는 내가 니 고조할 뱃벌이다, 힘을 숨긴 할아버지 힘순할 해서 81.33. 그리고 4월 2023년 올해 4월이죠. 얼마 안 됐네요. 이때 335 리이슈 122196 모델이 848만원이었고요 80.33 이때도 은총씨랑 같이 했습니다. 선생님은 돈값합니다, 은총 씨는 재즈, 블루스, 펑크, 락 다 된다 이거죠. 네. 저는 상향 평준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었던 건 5월 60s 체리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이때부터 이제 머피 랩이 건들기 시작했어요. 이때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가 961만 원. 오늘 헤비 에이지드가 1,226만 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79점. 왜 이렇게 점수가 떨어졌냐? 다 가성비 때문이죠. 가성비. 네. 네. 사운드는 363636 뭐 너무 잘 나왔는데 가성비가 10.19가 나오는 바람에 네. 선생님은 61일 드라이 에이징, 은총 씨는 봉피양, 저는 연료를 선택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이렇게 해서 79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몇 점이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60 체리 헤비 에이지드라 1,226만 원. 이게 점입가 경경경의 경입니다. 네. 경중경. 네, Made in USA. 전장 105cm. 무게는 3.54kg, 두께는 40에 50 나오네요. 조금 두툼한 편입니다. 지금 보면은 다른 6일들이 38에 48 나온 애도 있고요. 예. 40에 49 나온 애도 있고 저번에 머피랩은 40에 50 지금이랑 똑같은 시험치기 나왔습니다. 12프레트 뜰라인 79mm고요. 바디는 3플라이 메이플, 4플라이 메이플,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입니다.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60th C쉐임 넥이고요. 클러스는 싱글 라인 더블링 튜너입니다. 더블링. 네, 더블링. 서스테인이 길겠죠. 네. 네, 나일론 노트에 너트너비 42.85mm,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공유 반지름 302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5cm 미디엄 점보 프렛에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2 볼륨 2톤 3A 픽업 셀렉터, CTS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셜 미터, 페이퍼인 오일 캐퍼시터 장착된 모델이고요. ABR1. 네. 어? 래퍼요, 래퍼. 아, 래퍼냐고요? 나 순간 래퍼인 줄 알았어. 쓴다, 이거? 뭐, 저.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투블륨 투톤 3A 픽업 셀렉터, CTS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셜미터, 페이퍼인 오일 캐퍼시터. 잘하네. 잘하네.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버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이고요. 다음부터 60's... 그거 할 때 리듬을 틀어놓은 거. 2 볼륨 2톤 3웨이 적당히를 네, 몰라 우리. 네. 네.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밴드 앰프고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근데 사운드 네. 아니 저는 이메키? 이거를 그러니까 뭐 헤비는 뭐 저건데 우리가 이거 안 하지 않았잖아요 이 모델들을. 네. 근데 이게 어떡하지? 아 진짜 좋다. 이렇게 대충 쳐도
와, 저 이노용이 갖고 있었던 거 오리지널 어미노 기타리스트. 네, 어미노 기타리스트 네. 형님이 갖고 있으신 거 오리지널 뭐 자금이 좀 딸려서 처분하려고 해서 2천만 원쯤에 내놨는데 네. 쳐봤거든요. 네. 아, 비슷합니다 지금. 아, 그 정도군요. 아, 그. 네. 네. 근데 와, 삼사오인데 소리가 몇 년도 오리지널이에요? 50몇 년도, 60몇 년도, 60몇 년도. 이거 비슷할 거예요. 6일 아니면. 예. 아, 진짜 다 열려가지고 네. 힘이 하나도 없는데 네. 세게 나가는 거 있죠. 네. 뭔지 알죠. 근데 이것도 얘요 머피랩에서 힘을 뺐네 기타에서.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타들이. 그 빈티지 기타들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빈티지 기타들을 저도 이제 많이 쳐봤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쳐보면서 느낀 게 픽업 자성은 떨어졌는데 나무 울림이 극대화되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시원하게 들리고 힘이 빠졌는데 시원시원하게 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네. 너무 좋은데 마샬 이거 뭐 좋네요. 브라보, 브라보. 진짜 그냥 좋다. 어. 브라보. 아, 이 뭐? 야, 뭐 메이킹 설명이 필요 없는 삼삼오. 그냥 이 뭐?
진짜 이게 큰일 났죠? 네, 큰일 났네요. 다들 셋 다 약간 살짝 말을 잃었어. 말을 잃었어? 이게 뭐 좀... 한 6 정도. 아우 진짜 좋다. 필요 없네. 선생님 두고 계세요. 나 무서워서 못 갖고 있겠다.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 전 세계 기타의 평균 값이라는 제가 그걸 드렸던 게 네네. 이게 그냥 단순 일렉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어쿠스틱과 클래식과 모든 전 장르의 기타를 포함해서 네네네. 평균 값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솔리드적인 특성도 있고 어쿠스틱적인 특성도 그죠. 있고 할로우의 특성도 있고. 그리고 뭐 일렉 기타로서 뭐 장르적으로도 뭐 팝에서 락에서 재즈까지 다 되는 정말 기타라는 어떤 악기의 정체성이 가장 한 가득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지금 이 기타를 들으면서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평생 동안 어쿠스틱 일렉 뭐 클래식, 예, 뭐 우클렐레, 예, 뭐 이런 뭐 벤조, 뭐 이런 다 포함해갖고 벤조 단 한 대의 기타만 소유할 수 있다면 저는 이걸 선택을 할 것 같은 자,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서 선생님 잠깐 팬더로 바꿔주시고 인용하면 예, 쳐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감정을 느껴봐야 돼요. 이거는 느껴봐야 됩니다. 프론트 픽업도 되게 좋습니다. 프론트 픽업도 아주 좋습니다. 아 클립만 쳐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쿠스틱과 나일론의 그 감성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렇게 교집합처럼 가지고 있는 아 쳐보니까 더더욱이나 좀 그런 확신이 드네요. 정말 좋은 기타구나. BGM 깔고 있을게요. 말씀하세요. 기타를 잡으면 놀 생각을 안 해. 아 그러니까 다들 와 정말 감성 터지네요. 감성이 폭발하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사운드는 다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뿅.
의견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335 그 이상의 335 446 드리겠습니다. 아 일찍 일찍 떠오르셨어요. 야 기가 막히다. 아, 깁슨 446. 예. 깁슨 446. 예. 네. 저는 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굉장히 유서 깊은 악기점에서 그 창고 안에 구석에 박혀 있는 기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잃어버렸던 빈티지 기타를 찾았다. 아, 이렇게 드립니다. 잃어버린 빈티지 기타를 찾았다. 거의 약간 전설의 귀환 같은. 네, 네, 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평생 기타를 단 한 대만 칠 수 있다면 요걸로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 쓰레기야. 선생님 사운드 39, 가성비 9,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1점이고요. 그래도 다 81점이에요. 네. 은총씨 사운드 39, 가성비 8, 편의성 15, 디자인 19, 총점 81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7, 디자인 19, 총점 83점. 오. 제가 제일 높네요, 의외로. 네. 그러니까 말씀은 평균 점수는 81.67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가성비 제외하고 나서는 좀 유저빌리티 같은 경우도 원래 주던 대로 한 뭐 17, 18 이렇게 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이 사운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가 좋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점수가 올라갈까봐 라는 거랑 그리고 이제 가격이 비싼 거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약간 유저빌리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약간의 영향? 약간 그래서 좀 너무 비싸서 좀 연주를 좀 불편하게 하게 된다던가. 근데 솔직히 연주감은 진짜 편해요. 넥도 얇아서 편하고 한데 이게 기타를 모시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유저빌리티가 떨어지게 되는 그리고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머피랩이잖아요 또 심지어. 예, 예. 물론 까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그게 티가 나진 않을 텐데 이제 컬렉터 분들 입장에서는 관리에 빡세. 관리가 좀 빡세. 그런 것도 그래서 뭐 있긴 관리도 뭐, 유저빌리티에 들어가니까. 솔직히 마음은 유저빌리티는 이미 18, 뭐 19 뭐 이런 됩니다. 왜냐하면 연주가 워낙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변수들까지 좀 적용을 해서 조정을 했다고 하셨고요. 가성비가 890인데 평균이 81.67이 나왔어요. 이거 아마 사운드 점수 39, 37, 39는 역대 모든 스쿼드 통틀어서 사운드 최고점일걸요. 이게 아마 정말 좋긴 좋습니다. 81.67 바꿀까요? 원래 마음대로? 원래 마음대로요? 아니요 바꾸지 마세요. 유저빌리티 사실 18 주고 싶긴 한데 네. 예전에 뭐 이제 18을 주셨던 모델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모델도 이제 가격이 좀 저렴했던 머피 대비 아닌 모델들을 좀 시원시원하게 주셨네요. 지금 보면 61 같은 경우에 81.33, 80.33, 79 이랬는데 81.67로 역시나 또 61 중에는 최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 이거는 오히려 약간 방송 나가고 팔리지 않을까 이거는. 이거는 너무 비싸서 이거는 아마 고민을 하시다가 이거 헤비레리 머피랩이 들어왔네? 뭐 이렇게 하다가 좀 비싸서 고민하다가 막상 들어보니까 사운드가 좋아서 너무 좋고 구매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셋 다 너무 좋다고 네, 하니 그러니까. 아마 또 이제 총알을 장전해 놓으셨던 분들은 이걸 또 사지 않을까. 정말 좋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사운드 393739 이건 뭐 대단하네요. 네. 자 이렇게 사운드까지 쭉 들어봤고요. 점수는 81.67로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차피 경이라 다 1,000만 원이 넘긴 넘는데 그래도 1,000만 원 초입 이번에 355로 갑니다. 에보니 울트라라이트에이지드 1,022만 원짜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시간 마무리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일입니다. 기어타임스 기어